알고 있고, 위촌에 서서 제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비대위원장님에 대한, 이 사안에 대한 비대위원장님 입장을 좀 해주시겠어요?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고, 또 그럴 때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정당입니다.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,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.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속실과 특별감찰 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. 출생 대책이 나왔는데 민주당 대책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. 그만큼 전출생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시대정신 반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. 우리 국민의 힘은 이런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기를 바랍니다.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좋은 이 주제를 먼저 잘 선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다만 저희의 정책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.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는 없어요.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테일들을 뽑아냈다. 저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보면 실제로 1년 정도 지난 뒤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정책은 다 실천되어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그 정책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그런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게 실현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노력을 폄하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. 이 주제로서 저희가 건설적인 경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